되게 재밌다. 누가 왔나 본데? 택배인가? 리아야, 너가 좀 나가봐. 자. 오. 리아, 너를 이념의 유튜브 야플 단죄로 체포한다. 응? 뭐야, 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리아야, 네가 악플 달았어?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이념에 못생겼다, 유튜브에서 사라져! 라고밖에 안 썼다고요! 오빠 진짜 노답이다. 공주는 정말 무서워. 이런 오빠가 날 친오빠라는 사실이. 요루룬, 너를 공주병으로 시청자를 불편하게 만든 죄로 체포한다! 응? 공주병이라냐! 진짜 공주 맞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다음이요? 당신을 걸핏하며 근육 버스터를 쓴 죄, 이념엔 당신은 카메라맨인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그게 왜 죄예요? 어? 알았다노. 우리 가족들이 모두 교도소 감옥에 갇힌다니. 아빠, 방이 엄청 좋아요. 응? 뭐야? 이야, 이게 우리가 지낼 감옥?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살만한데? 오히려 좋을지도 우리 집보다. 그니까. 우와. 오. 에이. 시끄럽고 얼른 앞으로 가. 여긴 너희 감옥이 아니야. 여기가 너네 감옥이지. 이게 뭐야? 우리가 지낼 곳이라고? 아까 방금 전 감옥 엄청 좋았는데 이게 뭐야? 엄청 낡았잖아. 이 교도소엔 특별한 규칙이 있다. 특별한 규칙? 돈이 없는 거지들과 돈이 있는 부자들 간의 차별이 있는 교도소지. 너희 같은 거지 가족은 거지 감옥이 갇히는 게 맞아? 만성 피우지 말고 얌전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그럼 옆에 부자 감옥에 누가 갇혀 있는데요? 사기꾼으로 들어왔다고 하더군. 아무튼 이제 사회에서 입었던 옷은 여기서 더 이상 못 입는다. 죄수복으로 갈아입어. 예? 아빠, 옷 좀 봐요. 완전 황홀하잖아요. 먼지가 툴툴 쏟아져. 아우, 요루루네. 미세먼지 수준의 비듬을 가지고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이. 이 교도소에선 거지 가족은 이런 교도복을 입는구나. 그럼 바로 옆방 부자들은 뭘 입고 있지? 이게 정말 최선의 죄수복이란 말이지? 말씀하신 가장 신축성이 좋은 고급 죄수복입니다. 그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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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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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와, 꽤 괜찮은걸? 허예? 엄마, 이 옆구의 신축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엄마, 근데 저는 교도관 옷이 더 이쁜 것 같은데요. 그래? 교도관, 당신도 그 한번 엉덩이 좀 털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도관복은 신축성도 별론데, 교도관 얼굴도 별론데. 하,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건가? 여보, 이것만 먹고 살다간 우리 미라가 되겠어요.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난 탕후루를 먹고 싶다고요. 근데 리아는 어디 갔어? 널 스테이크 맛있게 먹자. 네. 이거 다 뭐야? 스테이크. 저 한 입만 먹어도 돼요? 엄마, 저 더러운 건 또 뭐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거지 같다, 꼬맹이 같은데. 다시 안 꺼져? 이제 막 부화한 애벌레같이 생긴 아줌마 심보 못됐다고. 그럼 딸, 맛있게 먹어. 이런 거 말고 나는 배달 음식 먹고 싶다고요. 그래? 딸이 원하는 거 다 배달시켜. 냐옹! 그럼 배달 올 동안 옆플레나 먹어야지. 뚜껑은 필요 없이요. 옆플레. 배달 시키신 분? 여기요?
아, 맛있게 먹어. 네. 어, 옆에 있는 가지 감옥 사람들은 감옥에서 피자도 못 먹는다는 게 참 불쌍해요. 피자 끝은 필요 없어. 옆불리 뚜껑 맛있다. 뭐야 이건 천박해. 이렇게 한꺼번에 버리다니. 이렇게 맛있는데. 엄마 저기 욕조도 있어요. 정말이네. 아니, 반신욕하면 정말 기분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요리야, 우리 세수만 하고 나가자. 엄마 정말 물이 너무 따뜻해요. 딸, 엄마가 등 밀어줄게. 자, 엄마 진짜요? 자, 나오는 것 좀 봐.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와? 간지러워. 엄마 제가 이번에 제게 안마 해드릴게요. 좋아 좋아. 자. 역시 우리 딸은 안마도 잘하네. 역시나 아닌 분인데 예쁘다니까. 여기 조명 좀 괜찮은데? 벽에 핸드폰을 그리고 핸드폰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니. 역시 요루루가 먼저 맛이 가버렸군. 나도 핸드폰 하고 싶다. 나도 게임하고 싶다. 우리 엄마 잘한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교도소 페이너고요. 아우, 교도소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지만 우리 친절한 교도관님 덕분에 무섭지가 않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교도관입니다. 우리 교도관님 얼마나 춤을 잘 추신다고요. 테크토닉의 고수예요. 같이 한번 쳐볼까요? 물론이죠. 역시 우리 엄마야. 엄마, 난 너무 무서워. 우리 엄마 회사 부도나서 알거지 된 걸 교도관이 알면 어떡해? 걱정 마. 엄마 연기력 봤지? 절대 우리가 거지인데 부자인 척 한다는 건 앞으로 평생 버릴 거야. 그러겠지? 배고파. 아, 배고파. 배고프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더 이상 안 되겠어. 먹을 거 찾아야지. 그래 그래, 쓰레기통에 있을지도 몰라. 아빠, 인간에게 포기한 거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다고. 응? 뭐지? 복권? 멍멍아 다 먹고 싶어? 그래 마구마구 핥으려. 아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주운 복권 긁어보려고. 당첨! 트루카! 아저씨, 저는 어린아이. 어쩔! 교도관님, 이거 보세요, 이거. 저희가 25개 당첨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잉여맨 가족들이 부자 감옥으로 이동합니다. 여보,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컴퓨터 게임이었지, 컴퓨터 게임. 이야, 이게 부자 감옥의 참맛. 우리 가족이 복권 1등에 당첨돼서 감옥에 갇혀도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교도소 스토리 올려야겠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야 이거. 교도관이 왔네. 어이 교도관 양반, 내가 좀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좀 갖다 줄 수 있나? 냉방도 좀 더 틀어주세요. 저기 아까 보여주셨던 복권 좀 다시 보여주시죠. 아 그래요 그래요, 저 앞에 있으니까 보세요. 이건 날짜가 지났잖아 이 자식들아. 여보 날짜가 지났다니. 안돼 거지가 먹을 안돼. 밥 챙겨. 좀 겁나다. 너희는 다시 나가. 카로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